지난 3월 30일 강남 문예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어서 오늘 또 한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돼서 굉장히 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소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동안 제주 여행을 한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분은 이제 3박 4일 동안 패키지 여행을 하셨는데 여행 이튿날부터 감기 몸살 기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열제 열하를 복용하면서 여행을 하였습니다. 이분 또한 그 강남구 또 다른 강남구 확진자의 그 접촉자로서 강남구 보건소로부터도 검사를 하라는 문자를 발신하였다는 그런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. A모 씨는 그 6월 18일 제주를 떠났고 당일 오후 3시에 강남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한 결과 다음날 6월 19일 확진자로 판명이 났습니다. 이분이 그 확진자로 판명이 나면서 제주 여행 기간 동안 숙박업소와 관광업체 그리고 관광버스 기사와 가이드 등 제주도민 29명을 포함한 56명이 자가격리를 하였고 21개 업체가 임시폐쇄 등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저희 도와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총액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. 이상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.